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또식당. 자, 오늘도 참또셰프로 변신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해볼 요리는요, 얼마 전에 뽕숭아 학당에서 이연복 셰프님, 우리 연복이 형님께서 저와 영탁이 형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신 중화식 오므라이스 그리고 깐풍만두, 그 레시피대로 한번 오늘 음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리에 앞서서 일단 모자를 벗고 손을 씻고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일단 계란 지단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오므라이스 밥에 엎을 계란 지단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을 두 개를 깰게요. 자, 계란 두 개를 깨고 뭉치는 데 없이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역시 계란은 젓가락으로 저어줘야. 이연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계란 지단 만들 때는 진짜 잘 저어줘야 된대요. 뭉치는 데 없이. 깔끔하죠? 깔끔하게 계란을 했고, 계란 지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식용유를 골고루, 기름을 골고루. 자, 이제 지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릇노릇하게 다 익은 것 같죠? 거의. 계란 지단을 어디 깔아줄 거냐면 여기 밥그릇에다가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깔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했다가 잠깐 옆으로 빼두시면 됩니다. 제가 계란 지단은 왜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뒤집어 엎어놨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각종 재료들을 역시 손질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재료는 양파. 고기를 볶아줄 거예요. 식용유에다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정확한 레시피는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한 레시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연복 선생님께 수제자로 뽑혔던 그 감을 저 스스로를 믿고 제 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핏물을 빼놓은 고기를 볶아줍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재료로 하기 때문에 이연복 선생님과 100% 지금 같진 않아요. 이제 밥을 볶을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재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에 지금 돼지고기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고기 남은 걸로 해가지고 지금 돼지기름이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돼지기름 대신 파기름으로, 파기름을 내서 이 기름으로 한번 볶아 볼게요. 자, 이제 파기름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각종 재료 다 넣어요. 재료를 넣고 그리고 이제 밥을 넣습니다. 고기를 넣고, 자, 여러분 이제 굴소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간장 조금, 간장으로 티스푼 한 스푼도 안 되게 넣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케첩. 케찹은 기호에 따라 여러분들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케찹의 단맛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자, 이 계란 지단 위에 살포시 이렇게, 이게 밥종지가 조금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밥종지를 좀 큰 걸 쓰세요. 잠깐만, 여기 왜 탔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므라이스가 완성됐습니다. 아까
그 탄 부분은 제가 뒤집어가지고 좀 멀쩡한 부분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생각보다 지단 만들 때 이 불세기를 제가 조절을 좀 못했나봐요. 자, 마지막으로 위에다가 케찹을 좀 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에 케찹을 여러분! 중화식 오므라이스 완성됐습니다! 찬스! 자, 이제 다음 요리는 진짜 간단한 요리예요. 만능간장을 이용한 깐풍만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능간장은요, 꼭 깐풍만두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요리에도 여러분들 적용해서 드시면 된다고 이현복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만능간장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장! 진간장 쓰시면 돼요. 양조간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진간장 자, 한 큰술. 자, 간장 한 큰술 넣으셨으면 식초 두 큰술입니다. 그리고 설탕. 설탕도 두 큰술입니다. 후추를 많이 말고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고당 반 큰술. 이거 끝이에요, 여러분. 간장 한 큰술, 식초 두 큰술, 설탕 두 큰술, 후추 조금 넣고 올리브당 반 큰술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능 간장을 다 만들었으니까 만두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두 구우실 땐 여러분들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넉넉하게. 자, 만두를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만두 구우실 때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만두는 중불에서 약불 사이 거의 약불로 구우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소스에 맞다 누리꼬 살짝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에다가 파를 넣고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를 부어요. 불을 좀 강하게 해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번 쭉 해주면 끝! 끝! 깐풍만두 되게 쉽죠? 약간 살짝 탄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잘라놓은 부분 이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만능간장 감사합니다. 맛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뽕숭아 악당 CA 활동 시간에 이현복 선생님께 배운 중화식 오므라이스 그리고 만능 간장으로 만든 깐풍 만두까지 이렇게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우선 이현복 선생님 너무 좋은 황금 레시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성함이 적힌 웍과 프라이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집에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화식 오므라이스 위에다가 제가 뭐 데코레이션 아닌 데코레이션으로 찬스라고 케찹을 한번 뿌려봤어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저를 아껴주시는 찬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찬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